안녕하세요. 새롭게 태어난 아트 서랍입니다. 오늘은 네이버 TV에서 재생 목록 만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만드는 방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시고요. 로그인을 하셨으면 위에 보면 네이버 TV라고 있습니다. 네이버 TV에 들어가 주십니다. 좌측에 보시면 네이버 TV라고 써 있고 그 밑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. 클릭해 주시고요. 그러면 채널 관리라고 있습니다. 메뉴바에서 홈 채널 관리 두 번째 클릭하시고요. 클릭하시면 이렇게 채널이 뜨죠. 여기에서 자기 채널 아트 서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여기 메뉴 이동이 있어요. 여기에서 재생 목록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. 클릭해 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재생 목록이 다 만들어져 있고요. 새로 만드시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새 재생 목록 만들기가 있습니다. 클릭하시고요. 신규 재생 목록을 등록하는 페이지고요. 여기에는 재생 목록에 맞는 이미지를 한 개 넣어주세요. 넣으시고 재생 목록 제목을 저는 포토샵 그림을 넣었으니까 포토샵으로 해보겠습니다. 포토샵 광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포토샵 이렇게만 쓰겠습니다. 저장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재생 목록이 저장되었습니다. 확인 눌러주시고요. 맨 위에 보시면 포토샵이라고 재생 목록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. 여기에 동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포토샵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 주십니다. 그러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확인된 것을 알 수 있겠죠? 하나 더 해보면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할 때 여기에서 순서 편집도 가능해요. 순서 편집 지금 6번이라고 써진 거를 맨 위로 올리고 싶으면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. 한 칸씩 내리는 거, 한 칸씩 올리는 거, 한 번에 위로, 한 번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. 순서 편집 종료하시고요. 그 다음에 편집이 끝났으면 제외시키고 싶은 게 있으시면 클릭하셔서 제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. 수정되었습니다. 뜨면 확인 누르세요.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 채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검색하겠습니다. 동영상을 선택해 볼게요. 그럼 아트 서랍 채널이 뜨죠? 이거 클릭하시고요.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을 눌러보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면 포토샵이라는 재생 목록이 두 개 포토샵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?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재생 목록 생각보다 간단하죠?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